범법자가 돼간다는 어민들. 이들은 투척의 배가 그물을 둘러쳐서 잡는 형태의 이른바 연안 삼망어업으로 멸치를 잡는 일부 어민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명 자루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아왔답니다. 그물 중간이 자루처럼 생겨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멸치를 모으는 방식으로 조업을 해왔다는데요. 바로 이 그물이 문제가 됐답니다. 지난 2010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족자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산업법을 개정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안 삼망 어업에서 자루 그물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자루 모양 그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모양의 그물을 합법화했는데요. 현행법상 연안 삼망 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물 형태는 자루 모양이 아닌 평면. 그런데 법이 개정된 후부터 연안 삼망 멸치잡이 어민들은 하나둘 전과자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바뀐 그물과 관련해 멸치잡이 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들은 왜 바뀐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걸까요? 그럼 연안 선망업을 하시는 건데 연안 선망업에는 이러이러한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딱 법에 규정돼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예, 저는 잘못. 왜냐하면 네. 그 어구로 전남이나 충남 조류가 심한 서남해 쪽에서는 어획 활동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평면 형태의 그물이 이렇게 둘러치다 보면 그물이 둘러쳐지지가 않습니다. 조류에 대항해서 일정 부분 버텨가지고 자루금을 후다닥 담아야지 신속하게 이렇게 걷어 올려야지 조업이 가능한 거죠. 조류의 흐름이 세고 유속이 빠른 전남 해역에서 합법적인 그물로는 멸치 조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멸치를 잡으려 해도 빈